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다이아클론 DA50 와루다로스 기간타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뷰를 위탁을 받은 제품이고요. 제 주력 라인은 이제 트랜스포머 라인인데, 이제 트랜스포머의 좀 조상격인, 뭐 아버지격인 다이아클론이라는 제품을 좋은 기회를 얻어서 만져보게 되었는데요. 일단 박스의 전체 크기는 진짜 위아래로 되게 많이 길어요. 제가 이 뒤에 있는 배경판이 그렇게 작은 크기도 아닌데, 박스가 크다 보니까 조금 위에, 아래 이렇게 좀 나눠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앞에는 타카라톰이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멋있는 기간타 제품 박스 아트샷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DA50 와르다로스 기간타라고 영어로 잘 적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도 와르다로스 기간타라고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뒷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면 그리고 뒤쪽 이렇게 어깨에 샷도 들어가 있고 데몬 모드라고 잘 적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조종사 같은 것 같은데 와루다로이드라는 그런 건가 봐요. 제가 이 다이아클론은 솔직히 잘 몰라서 설명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불헤드라고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좀 벌레같이 생긴 공룡 머리랑 그리고 이렇게 팔이 나눠지는 또 변신이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가질라 모드라고 좀 고질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팟 벙커 뭐 이런 벙커 모드 같은 거 가능하고요. 그런 게 이제 다 합쳐져서 이런 데몬 모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세이버 헤드라고 해서 뭐 조금 뭐 무기 설명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뭐 공룡처럼 변신하는 것도 있고, 이거는 조금 업그레이드 킷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 팟은 따로 안 들어가 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렇게 공룡이랑 뭐 이렇게 네 발로 기어다니는 전갈 모드 같은 거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개봉해 주시면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들어가 있고, 여기 윗부분, 상체 부분, 그리고 팔이 되는 부분, 그리고 헤드, 무기 이렇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와르다로스 기간타 설명서 들어가 있고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제품 샷으로 찍은 설명서는 아니고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은 되어 있는데,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글자를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만 설명서에 뭐 조금 주의하라고 뭐 이런 거 적혀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콕핏 조종석 같은 거 열리고 닫히는 그런 기믹들 설명해 준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간타 그림으로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게 기간타 샷도 잘 들어가 있고요. 멋있네요. 이렇게 뭐 기간타 설명 조금 해주는 것 같고,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어떻게 합체가 되는지, 어떻게 변신이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틱한 그림들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그림책도 들어가 있는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주시면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몸체 상체 같은 거, 그리고 여기 공룡 머리 같은 거, 무기 그리고 팔두 개, 부스터 같은 거 이렇게 좀 크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뭐 부속품들 같은 게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던 그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빼줘가지고 이쪽 공룡 머리 안쪽에 이런 식으로 열어서 탑승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이제 조종사 같은 경우에는 이 발바닥 밑쪽에 자석 같은 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앞쪽에 있는 부품으로 조금 안착을 시켜줄 수 있어서 조금 고정성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요. 좀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팔꿈치도 잘 돌아갑니다. 근데 되게 조그맣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팔꿈치 조금 꺾고 다리도 살짝 꺾어준 다음에 여기 공룡 머리 같은 거 안쪽에다가 잘 이렇게 안착을 시켜주고요. 다리를 조금 뻗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자석 같은 게 여기 끝에 조금 안착이 되게끔 해준 다음에 이렇게 앞쪽에 있는 부품으로 살짝 고정을 시켜줍니다. 뭐 많이 움직이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닫아주시면 이렇게 공룡 머리 안쪽으로 조종사가 탈수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룡 헤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을 벌려줄 수 있어요. 이만큼 벌려줄 수 있는데 안쪽에 있는 이렇게 캐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입이랑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입 벌렸을 때 안쪽에서 캐논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믹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무기 같은 경우에는 데몬 모드일 때는 칼처럼 써줄 수 있지만 이제 불헤드 모드일 때는 조금 꼬리처럼 쓸수 있는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갈라지는 부위 모두 다 이렇게 빼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빼준 다음에 여기는 좀 안쪽으로 꾹 넣어주고요. 딸깍 소리 나게. 그럼 이렇게 공룡 꼬리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안에는 다 불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낙지가 와도 좀 개수하기 쉬운 그런 부위들이고 막 그렇게 헐렁헐렁 거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빡빡해봤자 뭐 꼬리를 빨딱 세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처지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기 겸 꼬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몸체가 되는 부위에 주 부품인 요거 몸통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이게 불 헤드 모드에 이제 몸통이 되는 그런 부위고요. 이런데 보면은 요런 부품들이 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은 아예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앞쪽에 파란색 부품도 이렇게 돌려서 빼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안쪽으로도 방향 잘 본 다음에 조인트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고정을 따로 시켜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얼굴이 나오는 요 부위 이쪽에다가 동봉되어 있던 이 미사일 포트 같은 거 꾹 돌려서 살살살 껴주고요. 여기도 살살살. 어차피 나중에 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껴주시면은 좀 더 쉬워질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가 되고 이제 벙커 모드가 되는 그런 다리 쪽 제품 있고요. 여기는 아까 그 제품과 다르게 조금 동그란 부위들이 좀 많아요. 요 앞쪽에 있는 부품함도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힌지 이용해서 보시면서 양쪽으로 갈라지게끔 해줄 수 있고요. 여기 안에 뭐 조종사를 넣어도 되고 뭐 다른 걸 뭐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기에 뭐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몰라서 다리 양쪽에 이렇게 두 개씩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메인 조종석 같아요. 여기가 여기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뺄 수 있고 이렇게 열면은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딸깍 반으로 갈라서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조종사 넣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다시 잘 이런데 방향 잘 보면서 닫아주고 여기 부품에 먼저 껴주고 여기도 방향 잘 보면서 이렇게 돌려서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스터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방향은 자유롭게 조금 움직이는 편이고 이런 식으로 부스터도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팔 두 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인트 군형들이 있어요. 여기 양쪽에다가 동봉되어 있는 요 부품 이 빨간색 부품 이렇게 껴주고요. 이제 이 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불헤드 모드랑 동일하게끔 또 변신이 가능해요. 이것끼리도 합체가 될 수 있지만 요거만으로도 이제 변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팔꿈치 관절이 이렇게 위로 오게끔 향해 준 다음에 여기도 요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이쪽에서 한번 요쪽에서 한번씩 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손톱 이렇게 입처럼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품 앞쪽으로 빼주고 엔트헤드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개미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팔에 감겨있는 다리 다 벌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 벌려주셨으면 여기서 한번 각도를 쫙 꺾어주고 여기 끝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해주면 돼요. 설명서상으로는 이게 붙어있는 채로 변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뭐 내려주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올려주신 상태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품 빨간색 위에 있는 거 먼저 올려주고 여기도 앞쪽으로 살짝 빼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조종사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 이렇게 눕혀준 다음에 살짝 닫아주면은 좀 고정되게끔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엔트헤드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트헤드 모드를 일단 먼저 두 개 이렇게 가져다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봉되어 있던 이 몸체에 있던 부품을 이제 변신을 시켜 주실 건데 여기 있던 부품 먼저 살짝 내려주고 여기도 살짝 이렇게 내려주고요. 여기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여기 앞쪽에도 조인트가 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살짝 빼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조인트 껴져 있고 여기 앞쪽에도 껴져 있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이용해서 요 앞에 있는 이 부품 요 부품을 뒤로 쭉 가져와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너무 힘으로 끝까지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합되어 있던 이 부품 힌지를 끝까지 한번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딱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동일하게 끝까지 올려주면서 여기 부품을 이 조인트들 맞게 다 잘 껴주면 돼요. 여기 막 긁히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너무 힘으로 안 하시게끔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상태에서 이 엔트헤드 두 개 가져와 주고 여기 다시 다리 닫아줍니다.
다음에 이렇게 올려서 여기도 닫아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 끝에만 돌려서 앞쪽으로 이렇게 안착되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 부품은 조금 옆으로 해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총 안테나 같은 거 이렇게 해줘서 이런 식으로 공룡 다리가 될 수 있게끔 좀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엔트헤드 다리 다 닫아주고 이렇게 돌려서 닫으면서 돌려주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고 이 발은 앞쪽을 향하게 해서 이렇게 발톱을 앞쪽으로 세워줍니다. 끝까지 그리고 여기 밑으로 안착되게끔 캐논은 위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몸통에다가 껴주면 돼요. 이렇게 낄 때는 여기 조인트가 살짝 보시면 스프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살짝 눌러주면서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뺄 때는 뭐 따로 뭐 빼는 그런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가 앞에는 조금 둥글기 때문에 그냥 쑥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살살 빼주시고요.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다리 하나 이렇게 딱 껴주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꼬리 여기 조인트에다가 딱 고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땅에 닿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머리 부품을 여기 앞에 부품에다가 딱 안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리 방향이랑 이런 거 각도는 원하시는 각도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은 불 헤드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뭐 이제 트랜스포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절을 가진 거를 되게 안 좋아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그런 강도를 갖고 있어서 오히려 더 꼬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앞에 있는 캐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열을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상태로도 얼굴은 이런 식으로 좀 뻑뻑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뿔 같은 거 걸리는 거 조심해 주시고요. 다리 관절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라쳇으로 가능해져서 웬만한 자세는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이런 외계 개수 같은 공룡 느낌 나서 조금 더 멋있는 것 같고 이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몰드 껍질 표현 이런 것도 되게 잘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 꼬리랑 여기 위에 부분 솔직히 여기 되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뭐 캐논이나 대포 같이 오히려 조금 더 멋있게 잘 나왔고요. 이게 불 헤드 모드 그래서 이 상태로 여기 다리만 빼서 다시 엔트 헤드 모드 양쪽으로 해놓고 이 위쪽으로만 해놓으면은 또 그게 벌레 공룡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그렇게 원래 나눠져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레드 모드 앞에 조정석 잘 달려 있고 이렇게 다리도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꼬리도 찰랑찰랑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부스터 같은 것도 잘 들어가 있고 진짜 멋있네요. 조금 제가 알던 트랜스포머랑은 다른 그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따로 요거 따로도 명칭이 따로 있고 그게 또 합체돼서 이런 불헤드 모드 그러니까 외계 공룡 같은 느낌이 또 따로 있고요. 일단 모드도 많고 이런 합체나 변신이 따로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진짜 멋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가지고 노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헤드 모드 그 다음에는 이 다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팟 벙커 모드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허리춤에 먼저 미사일 동봉되어 있던 거 달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군용에다가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달아주고요. 이 상태로 살짝 뒤집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품 열고 여기도 이렇게 열고요. 여기가 이렇게 끝에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열어줘야 다리를 변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따다닥 하고 넣어주면은 잘 들어가고요. 여기도 살살 이런 식으로 딸칵 하고 넣어주고요.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다리를 안쪽으로 살짝 돌려야 돼요. 이 부분들이 바깥쪽으로 나오게 그래서 다리도 살살살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기도 이런 식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돌리면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끔 딱 이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면은 여기 조인트 낄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 다리를 옮겨서 방향 맞춰서 이렇게 조인트 딸칵 하고 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신 다음에 여기 고관절 쪽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조종석이 앞으로 나오게끔 그 다음에 발가락 끝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동봉되어 있는 이 부스터 파츠 여기 부스터 파츠를 이 모양으로 해주신 다음에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따닥 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꾹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부스터 모드 잘 들어가게끔 해줬고, 여기 앞에는 뭐 이렇게 위로 올려서 캐논을 장착해줘도 되고요. 뭐 이렇게 내려서 캐논을 장착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안쪽에 조종사를 넣어놔도 되고요. 이런데 넣어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 넣어놔도 되고, 자, 이런 게 다 빠질 수 있는 그런 기믹이에요. 그래서 뭐 감옥처럼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감옥처럼 쓰시던가 아니면 이쪽에 뭐 다 조종사가 타 있다는 그런 설정으로 가지고 놀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팟 벙커 모드. 아, 여기 다리도 이렇게 살짝 접어 주셔야 됩니다. 해주시면은 이렇게 팟 벙커 모드, 조금 우주선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날아다니면서 뭐 여기서 뭐 조종사가 내리든 아니면 뭐 누구를 태우든 뭐 감옥으로 쓰든 그런 설정을 해주시면서 가지고 놀면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우주선 같은 그런 팟 벙커 모드 1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주선 같은 벙커 모드에서 조금 다리 모드 비슷하게 하는 그런 벙커 모드가 있어요. 여기 이제 조인트 다시 이렇게 빼주고요. 그 다음에 부스터는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쭉 펴지 말고 살짝 반만 내려올 수 있게끔 살짝 펴줍니다. 여기 부품이 이렇게 살짝 보이게끔만 내려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쪽 부스터 있는 쪽으로 다리를 돌려주시면 돼요. 걸리는 부분 조심해주시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공룡 다리 같은 게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돌려주신 다음에 뒷다리는 펴주고요. 여기도 살짝 자연스럽게 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가락도 이렇게 개별 가동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포즈를 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앞쪽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캐논을 앞쪽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있는 조종석을 이 전체 부품 말고 조종석만 이렇게 살살살 빼주시면 이렇게 빠져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넣을 건데 여기 앞쪽에 있는 부품을 눌러주면은 이 고정 부위가 살짝 내렸다가 올라갔다 하거든요. 이거를 내려주신 상태로 이렇게 넣어주셔야 이제 뭐 스트레스 안 받는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스터 앞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딱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발목 가동 살짝 해서 좀 자세를 잡아주시면은, 이것도 팟 벙커 모드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네요, 설명서에. 이런 식으로 다리 비슷하게 변형을 시켜주신 다음에 조금 기지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쪽에 다 조종사들 타고 이렇게 캐논으로 조금 기지를 지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메가 질라 모드라고, 아까 전에 그 불헤드 모드랑 이렇게 벙커 모드 이 상태였을 때 이제 변신을 할 수 있는 건데 합체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고관절 올리면서 이렇게 부스터는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서 다리는 다시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여기 위에 있던 이 조종석을 이렇게 눌러주면서 살짝 빼셔서 다시 안쪽으로, 앞쪽에 있는 요 부위 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는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해 주실게요. 그 다음에는 부스터 다시 조금 내려서 뒤로 이렇게 젖혀 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이 레드불 모드 이 상태로 여기 뒤에 있던 이 큰 조인트 이 부위를 여기다가 그냥 바로 박을 거예요. 이렇게 박기 전에 여기 꼬리 부품 이렇게 살짝 쭉 당겨 준 다음에요. 그리고 꼬리 이렇게 해주셨으면 방향 같은 경우에는 꼬리 쪽이 조종석 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쭉 껴 준 다음에 이 부스터를 여기 끝까지 밀어 주셔서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쪽으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려 줍니다. 이렇게 돌려 주셨으면 여기 뒤에 있는 꼬리도 슬라이드 쭉 해주셔가지고 여기 끝에 있는 부품까지 내려주신 다음에 다시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내려주셔서 자연스럽게 꼬리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앞에 있던 얼굴 걸리는 부품 조심해주시고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려주실게요.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여기 뒤에 있던 캐논들 이렇게 안착되게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부품들 다 조심해주시고 어깨 다시 돌려주고 여기 팔은 앞쪽으로 올 수 있게끔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돌려서 팔은 이렇게 앞으로 당길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손톱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캐논도 뭐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서 이렇게 다리 한번 다시 안쪽으로 넣어서 안착을 시켜 주시고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메가 질라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크기가 은근히 큰 편이고요. 저 은근히 멋있네요. 이거 조금 막 트랜스포머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이제 외계 개수 느낌이 되게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접하지 못했던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것 같고요.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조종석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공룡 팔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럼 뭐 원하시는 각도로 해주실 수 있고, 이렇게 앞쪽에 되게 기계적인 느낌이 많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있는 쪽이랑 이런 종아리 있는 부분에 조정석 같은 거 잘 들어가 있고요. 발톱 일단 뭐 자립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한 자세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도 이렇게 무릎은 이 뒷부품 빼면은 살짝 움직여지고요. 꺾이는데 그래도 이런 메가질라 모드에서는 뭐 따로 꺾이는 부위 없이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꼬리도 되게 바닥에 자연스럽게 딱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와, 뒷모습도 이렇게 부스터 비슷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있고, 그래서 이 상태로도 이렇게 뭐 얼굴 같은 경우에는 움직여지고, 딱 메가질라 모드에서 이 안쪽에 있는 캐논이랑 이 얼굴이 조금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입을 꽉 벌리고 있는 그런 메가질라 모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대망의 데몬 모드, 이제 로봇이죠. 제일 멋있는 로봇 모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여기 뒤에 있는 꼬리 부품 이렇게 빼주고요. 여기는 이제 다시 여기 앞쪽에 있는 부품 이렇게 쭉 바깥쪽으로 빼주셔가지고 다시 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 잘 보시면서 슬라이드식으로 밀어주시고, 너무 세게 하면은 부품 파손 위험도 있으니까 뭐 조인트들 잘 확인하시면서 살살살 안쪽으로 밀어주시면은 잘 껴져요. 이렇게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끝까지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대검 스타일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칼도 진짜 멋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메가질라 모드 가져와서 팔 살짝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빼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살짝 빼준 다음에 여기 입은 닫아주시고, 여기 아까 전에 처음에 조인트 꼈던 부품 그거를 이제 바깥쪽으로 다시 원상복구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봇 모드처럼. 그래서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 여기 뒤에 있던 캐논도 이렇게 안착시켜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살살 빼주고요. 힌지를 끝까지 핀 상태로 요 상태로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접을 건데 머리 먼저 이렇게 뒤로 다시 넘겨서 원상복구, 여기 얼굴 방향도 이렇게 잡고 살살살 돌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안착 끝까지 되게끔 탈칵 하고 넣어주시고요. 아까 힌지 이렇게 접힌 상태로 접으면서 이 안쪽에 있는 조인트들 맞게 딸칵 하고 껴줍니다. 여기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딸칵 하고 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전에 메가질라 모드였을 때 이 얼굴 쪽으로 팔 방향을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아까 뺐던 부품, 이 옆구리 있는 부품을 위로 끝까지 올려주시고요. 여기 걸리는 부품 없이 허리를 360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부품 다리 끝까지 열어서 쭉 빼주시고, 다시 고정시키면서 조인트 맞게끔 딱 껴주고요. 여기도 쭉 빼주시면서 조인트 맞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이 공룡 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로봇 다리가 나올 수 있게끔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팔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위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이 부품 바깥쪽으로 열어주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얼굴을 살살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헤드 끝에 있는 부품 살짝 손톱 걸리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잡고 살살살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 안착되게 딸칵하고, 그 다음에 로봇 뿔 쫙 올려주시고, 여기 캐논도 살짝 앞쪽으로 각도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품 끝까지 닫아주시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면은 다이아클론 DA50 와루다로스 기간타 제품의 데몬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 진짜 멋있어요. 이거 제가 다이아클론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 진짜 로봇은 솔직히 로봇 얼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벌레 느낌 나게 생기긴 했거든요. 트랜스포머는 조금 인간형이라면 이거는 조금 외계 생명체, 외계 괴물, 외계 로봇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진짜 이 크기에서 오는 포스랑 일단 이 변신이 너무 재밌어요. 이것저것 분해된 상태에서 그거 각계별로 변신이 되고, 그게 합체돼서 뭐 불헤드 모드가 되고, 그 불헤드 모드랑 뭐 벙커 모드랑 합쳐져서 메가질라 모드가 되고, 그 메가질라를 조금 따로 분해 안 시키고 그 상태로 바로 변신시켜서 이렇게 데몬 모드가 된다는 게 진짜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가지고 노는 맛이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은 로봇 얼굴 살짝 투광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뿔 같은 경우에는 변신 기믹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아까 살짝 내릴 수 있었고 한쪽을 내리면 같이 내려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멋있게 잘생겼어요. 눈 같은 경우에는 좀 파리 눈 같이 좀 생겼고 여기 앞에 이렇게 메가질라 모드 때 공룡 얼굴 잘 들어가 있고 일단 색감 자체의 그 색분할이랑 이 색감이 진짜 멋있게 잘 나왔어요. 이런 제품들 진짜 까딱 잘못하면은 되게 왕구틱한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있는데 정말 어른이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진짜 도색도 깔끔하게 잘해준 것 같습니다. 도색이라기보단 좀 사출색인데 되게 고급진 사출색들인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 도색들은 당연히 도색이겠지만 그리고 색감 자체도 너무 멋있게 다크하고 딥하게 잘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리도 잘 멋있게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옆쪽에 팔 멋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런 캐논 달려있고 막 무기도 엄청 많네요. 이 허리춤에도 여기 무기 달려있고 여기 팔에도 무기 달려있고 여기 뒷모습도 진짜 뭐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블랙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좀 진한 차콜, 진한 쥐색 계열인데 진짜 색감도 너무 멋있고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아요. 그래서 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조인트 생긴 거 그냥 안쪽으로 쭉 넣어주시면 고정성도 좋고 잘 고정되고 이 무거운 칼을 가지고도 진짜 라쳇 이 관절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검 들고 진짜 웬만한 건 다 부셔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포스가 남다르네요. 얼굴은 좀 벌레가 생겼는데 나머지가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은 빼주신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런 캐논 같은 거 여기 살짝 부품 빼주셔서 이 군형에 이 칼에도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그 조인트 구멍에 맞게끔 이렇게 살살살 잘 이렇게 딱 껴주시면은 등 뒤에 수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이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이 제품 일단 이 제품 뭐 칼은 잠깐 빼주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굴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데 여기 뒤에 부품 때문에 걸려서 안 돌아가고 살짝 옆으로 요정도 거의 다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얼굴 뒤쪽으로는 요정도, 앞쪽으로는 이렇게, 그리고 볼관절로 되어 있는지 옆으로도 살짝 까딱까딱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부품을 그냥 이렇게 뺐다가 꼈다가 하는 그런 부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뺐다 꼈다 하는 그런 부품도 이런 식으로 라쳇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360도 라쳇 관절로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신기한 부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라쳇식으로 끝까지 올려줄 수 있고요. 여기 위에서 한번 360도 돌아갈 수 있고 여기 밑에서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관절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딱 접어줄 수 있습니다. 뒤로도 가능해요. 되게 깔끔한 라쳇 소리 잘 들리고 여기 손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변신도 많고 함체도 많은데 진짜 관절이랑 관절은 다 넣어줬네요. 그리고 뭐 손가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끝까지 펴줄 수 있고 안쪽으로 이만큼 접어줄 수 있고요. 밑에도 이런 식으로 접었다가 끝까지 펴줄 수 있고 여기 위에 있는 캐논 같은 경우에도 뒤로 뭐 볼관절이기 때문에 옆으로까지 다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뭐 합체 형식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부품만 조심해 주시면은 허리는 조금 부드러운 그런 관절로 되어 있어요. 라쳇은 아니고 이렇게 그냥 돌아가는 구조인데 뭐 그렇다고 막 휙휙 돌아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리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라쳇 뭐 방해되는 것만 없으면 아주 그냥 위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쳇 소리 깔끔하게, 그리고 앞으로도 라쳇으로 부드러운 라쳇 관절 이런 식으로 앞으로 쫙 다리를 뻗어줄 수 있고 뒤로도 걸리는 것만 없으면 요 정도 뒤로 빼줄 수 있습니다. 앞뒤 양옆 라쳇 관절을 가지고 있는데도 합체랑 변신이 그렇게 되는 그런 제품이네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무릎도 이런 식으로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뭐 변신 때문에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발가락은 따로 안 움직이고 뭐 요 정도? 이거 뭐 변신 때문에 있는 거. 그리고 발목에서 이렇게 꺾이고 안쪽으로도 요 정도 꺾이기 때문에 다리를 벌리고 있어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포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이쪽은 뭐 양옆으로 요런 정도로 다 꺾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대신에 이 제품이 허리가 앞으로 꺾이거나 뒤로 꺾이거나 하는 그런 관절은 따로 없어요. 일단 이 와르다로스 기간타 제품의 크기는 저기 노란색 뿔까지 약 30cm 정도 되고요. 제가 지금 저울이 살짝 맛이 갔는데 만약에 그게 정확한 값이라면 무게 같은 경우에는 무기 없이 878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제품 합금은 대체 어디 들어가 있는지, 합금이 들어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무게감도 조금 어느 정도 있고요. 일단 뭐 변신이나 합체가 되게 많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뭐 관절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일단 이 얼굴이랑 이 몸체에서 나오는 포스 때문에 진짜 일단 너무 멋있게 잘 만든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는 다이아클론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르는 그런 축에 속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진짜 포스 있고 멋있게 잘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멋진 제품을 리뷰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께도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다이아클론 DA50 와르다로스 기간타 제품의 영상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